하나씩 꺼내서 잘라볼게요. 예전에 핫했던 과일 모찌입니다. 우선 다섯 가지 맛이라서 또 하나씩 맛은 봐야 되니까 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마 장갑도 그릇이랑 우선 하나씩 까볼게요. 다섯 가지 과일이 들어있는데 우선 바나나 뚜껑 여니까 냄새가 엄청나요. 귤. 저희 조카가 곧 오는데 조카도 좋아할 것 같아요. 선물 받아서 이런 건 처음 먹어봐요. 무화과. 다음은 파인애플. 수분이 많은 과일부터 먼저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은 정말 추석 선물도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청포도 맞나? 이렇게 다섯 가지 맛입니다. 귤 맛부터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떡이 어머 귤이 터져서 물이 나오네. 귤이니까요. 이렇게 떡이 자를 때 보니까 엄청 쫄깃쫄깃해요. 우선 그릇으로 보내볼게요. 이제 물기가 없는 것부터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바나나. 바나나는 모양이 막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밑에 보시면 팥이 좀 많아요. 이거는 이렇게 초점은 그래도 안 맞네요. 그릇으로 그릇을 여기 올려놓을까요? 이게 포도 쫄깃쫄깃합니다. 이제 무화과 이게 좀 더 예쁘게 마지막 파인애플 지금 옆에서 언니가 도와주고 있어요. 파인애플 다섯 가지 맛인데 주문할 때 원래 여섯 가지 종류 과일 중에서 다섯 가지를 따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